LA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동포재단 내분과 영사관 아이디 발급 등 공관 측이 관리 관할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상 밖의 강한 질책성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LA와 시애틀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공관장들의 주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부터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법정 소송에 휘말린 한미 동포재단 사태였습니다. 진압이 되고 세입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사태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양측이 대화에 나오도록 저희가 그 중재 노력을 계속 경주해 왔고. 한인회관 건립에 한국 정부의 지분이 있는 만큼 운영 주체인 동포재단 문제 해결에 공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임승춘 이사장의 교통사고 사망 직후 후임 이사장 인선을 하는 과정부터 공관 측이 사실상의 내분을 방치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정부 측 인사가 한쪽 편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동포재단의 내분에 있어서 총영사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이번 주 발급을 시작한 영사관 아이디 역시 1차 심사 당시 통과를 하지 못한 사실상의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에콰도르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영사관 아이디를 1차 신분 중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IT 방법입니다. 그 이런 거를 못해가지고 그걸 1차 신분 중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아니고 영사관이 저한테 굉장히 게을렀다. 이기철 총영사 부임 직후 시행한 민원 업무 개선안과 관련해선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인력 배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줄인 건 역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그 밖에 지난 8월 발생한 블루컷 산불과 한진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사태 역시 공관 측이 피해 한인들과 업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한국의 국회 파행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축소되면서 좀 더 심도 깊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